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같이 읽어볼 문장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분이실 것 같은데요. 중국어로는 찐덩마리회, 낯설죠? 곤도마리회라고 하고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뭐 이런 메시지들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분이 중국에 있는 킴포크 잡지에서 에센셜리즘이라는 주제로 인터뷰하는 곳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미니멀리즘, 간단주의, 간단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더 극한으로 가서 지지엔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지지엔에서 지는 극한이라는 의미가 되죠. 진짜 딱 정말 쓰는 거 말고는 다 버리는 개념.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의 인생에 중요한 걸 남기는 거예요. 조금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중요한 걸 남긴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중국어로는 징젠루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징은 정교하다, 정밀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징젠루이로 주제를 가지고 한 인터뷰였습니다. 우선 문장을 먼저 읽어볼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整理把我们从容坠拯救出来让我们得以重新关注那些真正重要的东西整理把我们从容坠拯救出来让我们得以重新关注那些真正重要的东西 우선 문장 속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롱쭈이란 단어 먼저 보이실 거예요. 이 단어는 실제로는 뭔가 장황스럽고 뭔가 번잡한 게 쓸데없이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좀 번잡함, 쓸데없는 자질구레한 것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다음 단어도 정지오라고 했거든요. 정지오는 구제하다,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받자문으로 다 되어 있죠. 정리라고 하면은 정리정돈, 정리는 우리를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라고 나왔는데 바로 번거로움, 장황스러움, 쓸데없는 것들로부터 구제해 낸다 라고 했어요. 동사 뒤에 出来를 쓰면 뭔가를 끄집어내는 보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단어 중에서 보면은 더이 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하면 거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된다 라는 의미고요. 그 뒤에는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짜이의 의미인 거죠. 다시 라는 의미고, 새롭게 다시. 그 다음은 관주라고 있어요. 관주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뭔가를 주목을 해주는 거죠.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고요. 여기 문장에서 랑부터 시작하는데 뭐뭐로 하여금, let me know 뭐 이런 거 할 때처럼 랑은 let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뭐 할 수 있게 하게 하냐면 새롭게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어디예요? 그 뒤에 전체 문장에 관심을 가진다인데 나시에 그 것들이에요. 시에가 붙으면은 뭐뭐들이 되죠. 물건들 이런 식으로. 나시에 진정, 진정으로 중요한 동시, 중요한 것들, 그 진심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잡지 안에서 나왔던 찐덩마리회가 이야기하는 핵심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整理把我们从容坠拯救出来让我们得以重新关注那些真正重要的东西 整理把我们从容坠拯救出来让我们得以重新关注那些真正重要的东西 저도 최근에 진짜로 정리를 많이 하면서 많이 버리고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기 위해서 좀 노력해 보고 있어서 보다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신뚱하는 그런 문장 가지고 찾아올게요. 짜잔.